그 제가 작가님 이제 프로필 보니까 강남 8학구 그리고 스카이대 명문대 그리고 대기업이라는 이제 모두가 선망하는 삶을 살아오셨더라고요. 어떤 삶을 살아오셨던 거죠? 뭐 얘기하셨듯이 강남에서 태어났고요. 이제 초중고를 강남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고려대학교 전기전자 전파공학부를 나와서 이제 그 대기업, 뭐 이제 항공사죠. K항공사에서 한 7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너무 좋았다면 제가 아마 이 채널에 나오진 않았겠죠. 그랬습니다. 그런 삶을 이제 사시는 가치가 진짜 뭐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만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이 모두 선망하는 삶이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으면 하는 삶인 거잖아요. 살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아마 그게 거의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사는 이유는 그냥 사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이잖아요. 학교에서 당연히 공부 잘한 아이가 그렇죠. 칭찬을 받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학교가 다 끝나고 그 다음 스텝은 직장인이거든요. 뭐 전문직이 아닌 이상은 좋은 이름 있는 기업을 가는 게 모두가 바라는 부분일 거예요. 거기에서만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잘한다 칭찬을 받으니까 당연히 사람은 더 잘하고 싶어지는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것만 따라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실용적이고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잘 되면 나머지 것들은 다 따라온다. 뭐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다 따라온다 생각하고 그것만 추구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사시다가 어떤 뭔가 뭐 회의가 이런 게 있으셨으니까 그만두신 거잖아요. 계기가 있으셨나요? 계기가 있었죠. 계기가 있었던 미리 말씀드리면 돈이죠, 돈. 돈, 돈이에요, 돈. 물론 그렇게 뭐 명문대를 가서 대기업을 가면은 남들의 그런 평균 그런 직장 급여보다는 많이 받기 때문에 돈 쪽으로는 그렇게 너가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죠. 그거를 물론 그분들보다 뭐더 더하다 덜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 도찐이 개찐이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기업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부동산만 놓고 봤을 때집 하나 장만하려 그러면은 지금 특히 서울 집값 기준으로 했을 때 절대 장만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비교해서 좀 죄송하지만 중소기업 연봉이 이 정도고 대기업 연봉이 이렇더라도 집값이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둘다못 사는 건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기준을 맞추면 이 기준을 여유 있게 따라갈 줄 알았는데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느끼는 게 점점 시간이 가면 느껴지게 됐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원래 와이프랑 이제 맞벌이를 했었는데 와이프가 이제 경단녀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리고 또 애가 태어나고 나면 애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 어떻게 보면 가게 생활비로 쓸수 있던 돈이 반에 반토막이 나니까 그쵸. 굉장히 쪼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건 저뿐만 아니라 거의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가장들은 다 비슷하게 느낄 거예요. 근데 전 그때 너무 그게 심각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집이 뭐 저도 그렇게 공부는 부모님 공부에 대해서 관점은 되게 잘 심어주셨을지 모르지만 돈의 관점과 돈을 물려주신 부분은 정말 아니셨기 때문에 제가 자국적으로 그때서야 전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이제 강남에서 이제 유년 시절을 더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지방도 되게 잘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뭐 그쵸. 돈에 대한 뭐 특별한 교육이나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맞아. 어땠어요? 부모님이 강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강남 8학군에 여기만 있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가면은 아무래도 좋은 대학을 갈 확률이 높겠지.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애들이 다 공부하는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그쵸. 치열하게 경쟁하니까 원래 경쟁이 치열한 곳은 더 그쵸. 하잖아요. 근데 대신에 돈을 잘 물려준다. 진짜 부자들이 과연 강남 살까요? 거기서 아마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뭐 우스갯소리지만 뭐 우리 삼성가 재벌분들이 강남에 사시겠냐라는 거죠. 그쵸, 그쵸. 아니거든요. 아니면 정말 내노라는 자수성가형 부자분들이 과연 강남에 살까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물론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면학 분위기 때문에 강남을 선택하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분들 자녀가 졸업하거나 그러면은 굳이 강남에 더 살진 않는다. 오히려 더 환경이 좋거나 더 넓은 저택이 있는 곳으로 가시겠죠. 오히려 강남에서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모인 분위기라는 게더전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자산이 많은 친구들도 있어요. 많은 친구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그
강남에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정도, 강남 아파트를 한 채 물려줄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집이지, 어디 만약 대기업 총수라든지, 아니면 뭐 대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그 건물주 분들 중에, 뭐 건물 진짜 한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굳이 강남 선택 안 하시고, 또 그런 분들이 강남을 선택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곳에서 동공을 따로 시키시겠죠. 아, 저도 이제 비슷한 얘기 들었어요. 네. 강남 쪽은 부모님이 전문직 고소득자라서 우리 학벌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학벌로 물려주려는 게 강남에서 공부를 많이 시킨다. 네. 진짜 부자들은 뭐 평창동, 뭐 성북동 이쪽에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 내 아이가 건물주 되는 게 서울대 가기보다 더 쉽다. 책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네. 어떤 의미예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 우리 대표님, 작가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다시 태어났어요. 서울대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 아니요, 사실 없습니다.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건물주는 어떻게? 건물주는 이번 생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쵸. 벌써 도전해보고 싶다, 그러죠. 이번 생에 만약 가능하다면 서울대도 한번 다시 도전해보실 수도 있잖아요.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이게 좀 삶을 조금 살아보고, 사회 경험을 하고 돈을 좀 벌어보신 분들은, 그리고 이 이제는 좀 돈에 대한 메커니즘이나 이걸 알면은 건물주는 어떻게든 한번 도전해 보겠어. 근데 서울대는 쉽지 않아요. 이게 뭐 여담이지만 뭐 그런 강남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강남에서 돈을 엄청 많이 들여서 막 과외 같은 거 열심히 하면 그래 고대 연대까지 보낼 수 있어. 근데 서울대는 아니야. 서울대는 조금 확실히 타고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머리적으로. 그럼 머리적으로 타고나지 않은 친구들은 서울대 가기가 그렇게 수월하진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이게 또 이게 만약 수험생들이 보시거나 그러면 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건 전 좀 느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바꿔 얘기하면 제가 만났던 건물주분들, 제가 굉장히 많은 건물주분들 봤는데 머리가 좋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되게 무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다른 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 그렇다고 이 다른 걸 그분들이 무슨 태어날 때부터 알았냐?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 그 금수저형 건물주분들이 아니라 자수성가형 건물주분들.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어릴 때부터 환경이 거의 좋지 않았어요. 자수성가니까. 근데 그분들은 남들이랑은 좀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 루트대로만 살면은 건물주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머리랑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서울대는 머리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서울대 가는 것보다 건물주 되는 게 좀 더 쉽겠죠. 그럼 이제 자녀 있으시죠?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뭐 공부를 당연히 잘하면 좋겠지만 그런 이제 뭐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약간 뭐 돈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뭐 많이 노력하시나요? 일단 지금 저희 자녀가 좀 많이 어리고요. 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건물주의 키우 협회를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건물주 부자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공부에 많이 초점을 맞추진 않으세요. 우리 소위 저희 때 제가 강남에 있었을 때 돈 좀 있다 하는 분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뭐 학원 보내다가 나중에 얘가 좀 공부가 안 된다 그러면 유학을 보내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갔다 온 친구들이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를 않아요. 다 물론 뭐 조금 이름 있는 회사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이 친구들이 뭐 회사를 관두고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건물주 부자분들한테서 봤던 부분은 제가 너무 놀랐던 건 돈 공부를 시키는데 그렇다고 막 무슨 우리 뭐 무슨 어디 경제학 원론서 총론서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핸드폰 같은 거 하나 사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건데?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뭐 그거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제일 처음에 돈을 만지는 순간은 어떻게 보면 용돈 받는 것부터 그쵸, 시작하잖아요. 그럼 용돈은 일단 주는데 용돈을 줄 때의 그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용돈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우리 다 똑같아요. 돈은 어떤 행위로든 해서 벌었는데 그 다음에 관리를 해야 되고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끝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생활 모든 거의 끝이에요. 뭐 작게는 내 개인부터 시작해서 가정부터 해서 나라까지 기업도. 다 기업 다 똑같거든요. 근데 요 패턴을 몰라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이것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어릴 때부터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스며들듯이 천천히. 그래서 돈이 용돈이 벌어지면 이 돈이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는 거.
우린 그런 거 없었잖아요. 용돈 그렇죠, 주면 그렇죠. 어떻게 더 엄마 아빠 용돈을 그렇죠, 어떻게 예. 더 뜯어낼까? 예. 그런 생각밖에 안 했잖아요. 이게 공짜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또 돈 얘기가 막 커지면은 다 숨었고 네. 얘기 안 해줬고 넌 신경 쓸 필요 없고 넌 공부나 열심히 해가 일반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돈을 못 줄 환경이 되면 왜 못 주는지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런 교육을 못 받으니까 돈 얘기가 나오면 자꾸 피하게 돼요. 특히 자녀가 돈 얘기를 하게 되면. 네. 근데 거기서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돈 공부는 그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뭐 돈의 원리란, 돈의 심리,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집안 이야기만 해줘도 네. 애들은 돈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뭐 이런 나중에 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돈에 대해서 그 부모님과 솔직히 떳떳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부모 입장에서 자녀한테 돈을 많이 버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지 찌질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항상 그럴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고 매번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찌질할 때 우리가 사실 찌질한 걸 보여주는 게 내 자녀한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걸 제가 느꼈었어요. 건물주 부자분들이 자녀를 건물주로 키우겠다라고 했을 때 항상 부자는 아니었었거든요. 네, 그 시작할 때부터 건물주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쵸. 찌질한 순간들이 있었단 네. 말이에요. 그 순간들을 자녀랑 진짜 계속 공유를 했었어요. 가령 뭐 생활비가 한 300만 원이 들어야 되는데 자녀한테 한 뭐 10만 원 정도 용돈을 줬다고 해볼게요. 네. 근데 생활비가 거기서 갑자기 100만 원 확 줄었어요. 네. 10만 원 주는 것도 너무 빠듯해질 거란 말이에요. 부모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그럼 못 주면 못 주는 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왜 네. 300이 왜 100이 됐는지. 아, 거기에 네. 만약에 나의 잘못이 있다면 나의 네. 잘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자녀가 네. 물론 10만 원을 못 받기 때문에 거기 불만은 생길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집이 어려워지는 걸 봤을 때 자녀는 빨리 성장해요. 그리고 그거 갖고 부모를 욕하는 자녀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자녀는 공감을 하고 네. 좀 미안한 얘기지만 부모님이 뭔가 잘못한 부분 있잖아요. 커서 절대 그거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상교육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녀 경제 교육은 너무 멀리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하시는 경제 교육이 그대로 자녀한테 시작이에요, 그냥. 경제 생활이 곧 경제 교육이에요. 근데 물론 그 복잡한 거를 너무 어린 아이 때부터 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얘가 어느 정도 이제 뭐 초등학교 한 중고학년 네. 되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전 옆에서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 자녀가 많이 어리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지 못하지만 네. 제 아이한테는 이제 향후에 더 그렇게 할 거고 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경제교육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네. 그 애가 이제 뭐 10대나 20대에 따라서 얘기하는 게 달라지는데 네. 그걸 얘기해 드리고 그걸 그대로 실천하신 분들은 너무 많은 그 저한테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많은 분들이 반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보통 그렇죠. 보통 그렇잖아요. 네, 보통 그렇죠. 엄마 아빠가 얼마나 버시는지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를 감춘 채 너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끔 네. 그 좋은 대학 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거는 오히려 지금 우리 집의 가게 수입 현황이라든지 어떻게 가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 공개할 때 네. 아이들이 그걸 이해하고 돈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말씀이시죠? 100%요. 용돈 정도 받아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10만 원 받았다고 뭐 10만 원도 초등학생한테 좀 많을 수 있는데 10만 원 정도 받을 때 1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몇 개나 있겠어요? 뭐 떡볶이 사 먹고 뭐 사 먹고 네. 뭐 참고서 사고 그러면 금방 끝나잖아요. 네. 그럼 얘로선 당연히 써야 될 거 쓰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뭐 얘가 크게 느끼는 게 있을까요? 근데 부모님이 버는 생활비가 이 정도야. 네. 근데 여기서 이게 빠지고 이게 빠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집 이렇게 살고 있어는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일반 직장인이 처음에 기업에 갔을 때 기업에 돌아가는 돈을 보고 깜짝 놀라거든요. 네.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부터 훈련을 시키면 얘는 어느 순간 아는 거죠. 근데 이제 대신에 힘든 부분이 있죠. 부모님이 네. 진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만약 비자금을 하신다 그러면 요즘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예. 작가님은 그럼 이렇게 네. 부가 증가한, 부가 쌓이는 이 원리, 돈의 원리를 네. 어떻게, 어디서, 누구한테 배우시고 뭐 깨우치신 거예요? 작가님도 처음에는 뭐 대기업 그냥 다니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 그냥 단순 월급쟁이였고요. 네. 그냥 한 달 벌어 진짜 카드값으로 싹싹 빠져있는 항상 네. 누구나 직장인 느끼는 네. 그런 인생을 살았었고 네. 거기서 전 조금 더 느꼈죠. 왜 그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네. 생활이 쪼들리기 시작하니까 뭘 써요? 보통 마통을 들거든요, 이제. 네. 제가 그때 소비가 그렇게 심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네. 그때 제가 있었던 회사가 이제 그 성과급이 이제 홀수달, 짝달 이렇게 나뉘어서 나오기 때문에, 네. 많은 달은 괜찮은데, 적은 달은 또 힘든 그런 게 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자칫 잘못하면은 좀 큰돈이 나가는 순간은 안 되면 이제 뭐 마이너스 통장이나 뭐 신용대출 이런 거를 하는데, 그때 느꼈던 거죠. 내 생활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대출이나 은행에 돈을 빌리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거 미래를 봐도 뻔한 거죠. 네. 저축을 못하는 이상은 그쵸, 그쵸. 인생이 마이너스예요. 그쵸, 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해보면 이제 물가가 점점 올라가고, 네. 물가가 올라가는 거 대비 내뭐 월급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뭐 이런 물가 상승 얘기는, 예, 여기 작가님 다른 채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으니까 굳이 얘기하셨는데, 이건 눈에 봐도 보이거든요. 이 게임은 내가 버는 소득이 올라가도 물가상승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쵸, 순간 네. 이갭 차이는 감당 못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뭐 물가상승 뭐 너무 거창한 거 필요 없고 그냥 집값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네.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네.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 그몇년 동안 다 느꼈잖아요. 그쵸. 그때 느꼈던 게, 아, 이 구조는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막 그때 막 재테크 서적도 보잖아요. 네. 이미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유명하신 분들이 다 얘기했어요. 뭐 부자아빠 하나빼 뭐 로버트 키요사키라는 그런 분도 다 얘기하셨고, 뭐 진짜 아기곰 재테크의 법칙에서 아기곰님도 다 얘기하셨고, 뭐뭐 뭐 거론이 될지 모르겠는데 뭐 세이노란 분 아시죠? 세이노란 분도 얘기 다 하셨고 다 얘기해 놓으셨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정말 그걸 깨닫지 못하는 알아도 것뿐이에요. 실천 안 하는 거고. 근데 방법은 알겠어요. 그분들은 결국엔 뭐예요? 그냥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소위 말하는 파이프라인 그쵸. 해라. 좋죠. 뭐할 건데? 모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 더 막히는 거예요. 부잣바 가난바 얘기하는 거다 알겠어. 근데 미국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고 아, 있고. 그쵸, 그쵸. 그래도 뭐 세이노님이나 뭐그 아기보님 맞는데 좀 옛날 분이에요. 그쵸. 조금 달라. 지금 그분들의 그 부동산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또 술을 치고 하니까 또 그쵸. 주저하게 되고. 근데 제도도 바뀌고 법도 제도가, 바뀌고. 근데 또 하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막상 나는 읽고, 아, 좋은 거잘 읽었다, 나도 잘 살아야지까지 하고 끝이에요. 그 다음은 현장으로 나오지 않죠. 왜? 내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뭐? 월급 받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월급 받고 있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은 궁하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게 월급이 좀 약간 마약 같은 거기도 해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근데 저는 마통까지 가니까 이제는 마약 같지가 않은 거예요. 궁해졌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 재테크를 미치도록 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본게 이제 뭐 여차 사연은 좀 있지만, 그 주식이나 이제 펀드 뭐 이런 건 제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좀 무서워서 좀 간이 잤기 때문에 선택을 못했고, 부동산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 부동산을 알기 위해서 진짜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 인플루언서 많고 막 책, 그러니까 인터넷 뭐 유튜브 이런 거 있지 않았었거든요. 책만 봤던 것 같아요. 책만 진짜 서점가 책만 수백 권본것 같아요. 근데 책 보면 그건 지식으로 끝나는 거. 그쵸, 부동산은 그 다음에는 경험이잖아요. 그쵸. 그쵸. 경험하기 위해서 전국을 임장을 다 다녔던 것 같아요. 진짜 그때 회사 다니고 있었고 주말마다 갔었고, 그리고 이제 평일에 퇴근하면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뭐 회사 내 직장 동료들이 이제 경사나 조사가 있을 때 있단 말이에요. 지방에 갈 일이 있으면 전 되게 그때 그런 기회를 많이 이용했던 것간 같아요. 김에 미리 간 김에. 간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막더 지원하기도 하고, 뭐 강원도다 부산에다 간다고 얘기하고 가서 기회였죠. 그렇게까지 그 기회가 없어요. 그 지역을 갈 일이 그쵸, 없잖아요. 그 지역에 가면서 보고 하면서, 당연히 제가 막 마통 뚫고 이러니까 돈이 별로 없잖아요. 네. 소액으로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세팅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